제2회 우리 투톨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0번 불었다고. 10번을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두 마디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우리 큰 형님 그죠? 네, 네. 형님이 지금 얼마 지나랬죠? 75입니다. 75. 대단하시다. 소리 빵빵하잖아요, 그죠? 네, 빵빵. 그래 여기랑 저랑 토끼 60이고, 이건 네. 얼마죠? 70. 어, 진짜로요? 아, 대단하시네. 청년 같아요. 왜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 청년 같아요. 어, 진짜요? 아, 대단하시다. 와. 두 마디가 하나의 프레이즈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연주를 할 때 이거 미파솔 파밀에 못 내는 사람이 어딨어?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모든 음악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럼 미파솔이 가장 크겠죠. 솔 파미레가 파미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부 미 한번 물어볼 거예요. 미 한번. 자, 우리가 소리를 내라면 이렇게 내는 분이 있고 이렇게 내는 분이 있고 이게 정확한 거죠. 이 정확한 거 들리죠? 정확한 거.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도레 미파 솔라시도는 각 음마다 주파수 진동수를 갖고 있다. 내가 이제 작년에 오신 분은 들었을 거야. 이게 최고 중요한 거야. 내가 힘으로 그 주파수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레 미파 아까처럼 그러한 연습을 해서 내가 미는 바람의 속도를 얼마나 줘야 된다. 즉 이 입술이 일초에 440번을 떨어야 이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네. 국제 표준 음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일체 440번을 떨어야 돼. 그럼 옥타브는 880번을 떨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880번을 떨은 거예요. 그건 모르지만은 이 미가 돼서 300번이라고 생각하면은 300번을 내가 못 떠는 거야, 얘가. 그죠? 미달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미달이니까. 너를 올려주면 되죠? 네. 속도를 빨리 해주면 약간 빨리 떨을 거 아니야. 요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미파솔 다 같이 해보세요, 여기. 했잖아, 그죠? 제가 천천히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1, 2, 3, 4, 5가 된다고 보면 돼. 이 크기를 1, 2, 3, 4, 5. 미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가 다르면 그냥 슬라로 해주고 3210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야. 무슨 이게 딱 잡히는 경우가 우리 되게 많아. 마무리. 그죠? 아까 마무리. 마무리가 아직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솔. 솔 한번 내보자. 솔. 시작. 자, 이거 한 사람씩 솔 작아져 보세요. 크게 해서. 작아져. 끝이야, 여기서. 끝내면 돼요, 여기서. 아니? 응. 아, 지금 우리 큰형이 안 부셔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 같죠? 요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형님도 이게 너무 고음형이라서 얘만 조금 이렇게 내면 저음형이 되는 거야. 우리 이윤석 쌤도 이거 조금 내밀고. 그래서 다시 한 번요. 안무실 좀 보셔야 돼. 서로 이렇게 보고. 자가지고.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 저거 형님? 어, 됐어요. 저렇게 꾸룩 됐죠? 그것만 없어지면 돼. 윤쌤? 어, 굿. 너무 좋네. 어, 요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네. 모든 소리를 이렇게 해서 뭐야, 이게. 염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게 생각나고. 그죠? 저 곰 되게 잘하는 안구셔야. 오케이.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 그 비브라토, 아까 했죠? 미. 오늘 비브라토 처음 배운 거야. 항상 연습할 때 첫 소리. 이게 안 되면 출발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출발하면 그냥 무조건 출발이야. 되는데 내가 혀가 빨리죠. 내가 혀만 이걸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고 강조하는 게 정확한 혀떼기. 따, 따. 이거 다섯 번 하는 거야. 20분씩만 정확히 해도 늘어요. 근데 일주일에 그럼 몰아서 1시간 해야지 이건 안 늘어. 트럼펫은 꾸준하게 올라가야 돼. 꾸준하게. 그래야 실력이 향상 되는 거야. 자, 이에 마스터 클래스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